와씨 이건 누구예요? 야 이거 꼴통 사는데 춘천의 사랑 이진수 민지 제가 이거를 받고 못 믿어가지고 진짜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정말 제 이름을 써주신 이게 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하는 네, 그룹이고 노래도 많이 듣고 정말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레나 구독자 여러분 축구선수 황희찬입니다. 화보 장인 키워드 먼저 가볼게요. 사실 화보 이제 찍는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크게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안 하고 왜냐면 일단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옷을 너무 이쁘게 잘 꾸며주시니까 저는 완전 믿고 또 오고 너무 좋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요? 오늘은 좀 많이 찢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게 나온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황수희천 한번 볼게요. 와 씨 이건 누구예요? 야 이거 꼴통 사는데 이렇게 해서 이 경기 중국이랑 할 때 이겼던 것 같은데 이 선수 진짜 일단 처음 그 시작을 잘 터준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또 3대0으로 좋은 결과로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마 황희찬 선수였다라면 아마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대 지지 말고 강하게 피지컬적으로도 한국 선수들이 더 앞서고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황희찬 선수였으면 팀원들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플러팅 장인이라는 별명이 있나 봐요. 이거는 처음 들어본 건데 이 선수가 끼를 부리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조금 이 장면에서는 끼를 부렸던 것 같은데 플러팅을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또 팬분들은 항상 멀리까지 찾아주시고 날씨가 어떻든 간에 찾아주시고 그래서 항상 더 일부러 친구처럼 좀 편하게 대하려고 하는 네, 마음입니다. 제가 목소리여서 그러면 좀 플러팅 안 해와가지고 한번 알려주시면은 저도 한번 써볼게요. 네. 다음은 미담 폭격기. 고생하는 이제 저희 대표팀의 스태프분들하고 나눠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인 선물을 드렸었는데 또 그냥 선물만 드리면 또 좀 그러니까 작게나마 이제 손편지를 썼는데 그게 한 4, 50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쓰면서 아 잘못 시작했다 라는 생각을 할 뻔했지만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홍삼은 이제 저희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청소해주시는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밥도 맛있는 거 해주시고 정말 아들처럼 저희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항상 선수들이 제일 감사하는 분들 중에 네, 꼭 포함되시는 분들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은 일단은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도시고 각별히 생각하는 그런 동네가 부천인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도우려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받은 것들을 또 돌려드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같이 행복한 그런 삶을 보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그런 연말, 겨울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홀란드 절친. 친한 친구이자 동료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어시스트 많이 하고 서로 골도 많이 넣고 그러면서 좋은 축구선수로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독일에서 또 영국으로 이적해서 또 영국에서 또 서로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특별하고 뭔가 더 반가운 그런 기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페자랄 패셔니스타. 잘 입는 방법은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주위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네, 일단은 좋아하면 그래도 자기 스타일로 트라이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그런 디테일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면은 전문가와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어놀이라고 생각합니다. 11번이요. 11번은 그래도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멋이 조금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아, 별명이 이렇게 많았구나. 코리안 가이. And when you see the quality individually that they have, especially up front with Neto, with Cunha, with the Korean guy, the Korean guy. 경기 전에 뭐 저한테 뭐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으면은 항상 그거를 동기부여 삼아서 더 잘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좋은 코멘트가 있으면은 그걸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항상 마음가짐으로 임했었는데, 세계 최고 중에 최고인 감독님이 어쨌든 언급을 해주신 거고, 마침 또 골까지 넣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고, 그리고 경기 후에 감독님이 또 직접 제 이름을 다시 언급해 주셔가지고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웠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춘천의 사랑 이준수 민지. 제가 이거를 받고 못 믿어가지고 진짜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정말 제 이름을 써주신 이게 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하는 네, 그룹이고 노래도 많이 듣고 정말 팬입니다. 코리안 더비 이제 토트넘하고 경기할 때 구단에서 미리 신청곡을 받더라고요. 바로 뉴진스 또 노래를 또 신청해서, 유럽에서 사실 그런 축구 경기장에서 케이팝을 듣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국뽕이 차오르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뭐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응원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고 이쁘게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재밌는 별명과 많은 관심과 또 사랑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힘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항상 팬분들께 좋은 모습과 재밌는 축구를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